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토마티스 베라르 ILS 일종의 청지역 훈련에 대한 것이네요. 많은 자폐아동들이나 발달장애 아동들이 이제 청지역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효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제에서 연속으로 4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드릴 이제 이후에 진행될 강의 주제부터 한번 쭉 순서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이후 네 차례에 대해서 할 텐데, 첫 번째가 토마티스 베라르 정말 효과 있을까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가 토마티스 베라르 ILS 무엇이 더 좋을까? 이거 이제 사실 환자분들이 실제 고민하는 것들이죠. 정말 효과가 있는지, 효과에 따르면 어느 거 하는 게 좋은지. 이제 세 번째, 토마티스 베라르 ILS 포함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드릴까요? 청지각 치료 이용법 총정리해. 이런 방식으로 그네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해 드릴 텐데,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첫 번째 강의네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청지각 훈련 자폐에 정말 효과 있을까? 이 문제부터 이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죠. 부제로 토마티스 베라르 발달장애 정말 효과 있을까? 자폐든 발달장애든 어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 의견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부터 해볼게요. 저는 토마티스 베라르는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유의미하다. 근데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좀, 그좀 이견이 있어요. 토마티스를 보급하고 강의하시는 분들하고 아주 큰 이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은 이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결과적으로 논문만 보면 그린스판이 이제 플로어 타임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한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신 분이죠. 닥터 그린스판의 임상 보고 논문에 의하면 실제 조사를 해보면 거의 미국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AIT를 병행한 걸로 돼 있어요. 호전된 아동들 같은 경우 AIT가 이제 베라르죠. 베라르 갖다 미국에서 지칭하는 용어인데, 그리고 저 역시도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요. 근데 이게 토마티스나 베라르가 자폐 아동들한테 이용하게 된 계기들은 이걸 만든,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정리한 다음에, 아, 이게 자폐에 효과가 있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청각적인 훈련 방법으로, 일종의 청각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걸 그 자폐 아동들한테 사용해 보니까 부모들이 의미가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알려지면서, 구두에 의해 알려지면서, 역으로 이 토마티스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나 베라르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론을 어찌 보면 끼워 맞추기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는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효과냐를 갖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자폐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정립된 이론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각적인 발달, 청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론이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에게 적용하게 되면서 제가 보는 한제 의견입니다. 효과가 굉장히 과장돼 있고 논리도 굉장히 허황돼 있어요. 허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자폐가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토마티스라면 치료가 되고 토마티스보다 베라르가 더 좋아요. 베라르를 하면 더 치료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언어 발달, 이거 하면 말이 튄다라고 생각하는데 언어 발달에 직접 도움은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명확해요. 자폐 치료, 이걸 지금 제가 여기 그 토마티스든 베라르든 이런 거를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이론적 근거를 들면 뭐 이게 청각 장치가 뭐 축두엽에 자극을 줘서 거울 신경에 자극을 줘갖고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들은 이미 거울 신경 영역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여건이고, 이 청각적 자극을 줘서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든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건
이것도 뒤에 이제 논문에서 볼 텐데 언어 발달이 직접적 도움은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토마티스나 베라를 가지고 난독증 치료에 적용시키는 걸 광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꼭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난독증 치료를 갖다 하고 있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해볼 생각들이 있지만 적어도 토마티스 장치나 뭐 베라르 장치나 이런 천지각 장치를 이용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미 그 자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희한하게 이게 토마티스나 뉴로 피드백을 이용해 갖고 난독증을 치료하겠다라는 게 광고되고 있는데 그거는 제 의견으로는 굉장히 허황된 논리고 과장 광고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토마티스를 이용하건 안 하건 베라를 이용하건 안 하건 간에 장점과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득실을 따져서 내 아이한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괄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토마티스 효과 관련 논문들 소개. 이거 제가 일단은 토마티스 관련해서만 찾았는데요. 논문 베라르도 마찬가지예요.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 이게 그 뭐 문제가 있다는 걸 논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소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근거만 보여주기 위해서 토마티스 관련 논문만 찾았어요. 이 구글의 학술 검색에서 검색하면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효과 있다고 주장한 논문이 어떤 거냐면 보면 대표적인 게 2010년 저널 오브 리스닝 됐으니까 이게 전문적인 의학 잡지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니면 아동 발달에 대한 잡지라고 보기도 어렵고 무슨 청각 관련 무슨 저널인가 봐요. 이게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저널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게 청각 관련 그 아무래도 토마티스나 이런 데 친화력이 있는 저널로 보여요. The Effect of Tomatis Therapy on Children with Autism 11명 케이스 스타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폐 아동들에게 토마티스 테라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갖다 측정했다는데 그거 정리해 봤다는데 케이스 11케이스를 갖다가 11명을 갖다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게 11명 중 6개에서는 의미 있는 효과를 냈고 5개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대요. 이 논문이 지금 제가 기억할 때 토마티스 테라피가 하는 방식대로 10일하고 30일 쉬고 10일하고 한 달반 쉬고 이 세 섹션을 하는 걸 그대로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90일 넘게 시행을 한 다음에 관찰한 걸로 이 논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토마티스 프로그램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이 친화력, 이것도 이 후향적으로 케이스를 관찰한 논문인데도 다섯 케이스는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이게 절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반은 자폐 아동들이나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로 나왔어. 굉장히 친화력 있는 논문인데요. 근데 여섯 케이스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 절반 정도예요. 절반 정도. 굉장히 좋게 봤을 때 절반 정도예요. 굉장히 좋게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이게 보는 게 효과가 나열한 게 이거예요. 무발화가 발화된 케이스가 한 케이스다. 자발화가 시작된 케이스가 한 케이스다. 표현 언어가 증가한 케이스가 있고 이 언어에서 변화한 세 케이스 정도 있는 거네요. 여섯 케이스 중에. 그 외에 사회성 증가나 과잉행동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었다. 여기 논문은 쓴지 문제는 이게 뭐냐면 토마티스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다른 치료를 배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 같이 하고 있는 속에서 관찰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토마티스만의 효과냐 아니면 다른 치료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효과냐에 대해서 전혀 평가가 의미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다섯 케이스는 절반은 토마티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게 여러 논증이 된 거고 여섯 케이스는 절반은 효과가 있긴 있는데 과연 이게 토마티스만의 효과였느냐 아니면 다른 치료도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논문은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2008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논문인데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 Disorder에서 이 자폐나 발달장애와 관계된 전문적인 저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저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언어치료에 대해서 아예 포커스를 뒀어요. The Effect of Automatic Sound Therapy on Language
인칠도령이도 기준. 즉 자폐가 있는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서 토마티스 테라피가 도대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측정해봤다. 이것도 이 시행 기관도 대학이에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종합대학에서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방식이 뭐냐면 이중 맹검을 했어요. 지금 아직 케이스 숫자는 안 나왔네요. 이중 맹검은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죠. 예? 이거는 효과를 갖다 검증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걸 한 거예요. 한쪽에서 토마티스 음악을 들어준 거고 한쪽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모차르트 음악이에요. 그래서 환자는 자기가 토마티스 테라피를 하고 있는지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중 맹검으로 쭉 실행을 해서 토마티스 프로그램대로 한 달, 일주일, 열흘하고 한 달씩 이걸 그대로 했어요. 90일 넘어서 했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갖다 평가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다 언어 능력의 전반적 향상이 나타났어요. 예?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애들이나 토마티스 애들이나 다 효과가 나타났는데, 플라시보 버릇. 즉,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90여일을 지낸 아이보다 토마티스를 들으면서 지낸 아이들이 효과가 낫지가 않아요. 낫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자료만 보면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 정도로 데이터가 그쪽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문은 1년에 결론을 내립니다. 플라시보 그룹보다 토마티스 그룹이 별로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냈다. 그러므로 이게 자폐 아동의 언어 발달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보인다. 이거 결론 난 거예요, 이거는. 예? 이 앞에 이 두 가지 논문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데 되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아, 토마티스나 베라르나 청지각 작업 방식들은 그 자체로 자폐 아동들의 언어 발달이나 자폐 발달치에 큰 도움을 나타내지 못한다.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에 비해서 큰 도움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무바라가 발화가 된다든지 자발화가 시작됐는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평가가 나타나는 게 대략 반절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그거는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 어떤 우회적인 효과라든지 타 다른 치료의 결합 효과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즉 의미는 있는데 그 의미를 내는 솔루션이나 그게 방법이 프로세스가 뭘까, 이걸 갖다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 의미도 한 50%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과학적으로 접근된 논문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내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논문을 본 상태에서도 제가 토마티스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냐, 어떤 데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어떤 영역의 토마티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치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요 귀의 구조와 전정 와우기관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 귀의 모양을 보시면, 자, 여기 귀가 외이도라고 해서 이제, 통로죠? 이게 여러분 여기 고막이 있는 겁니다. 고막이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막이 이제 있으면 요 앞에, 중이 영역에서 추골, 침골, 등골 해갖고, 이 증폭장치를 갖다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즉, 소리가 와서 고막을 때린다. 고막을 때리면 이 뼈들이 세 개가 탁탁탁 연결되면서 작은 소리를 확 크게 증폭을 시키면서 이 와우, 그죠? 달팽이관하고 세반고리 안을 때리는 거예요. 때려요. 이 안에 림프액이 있어요. 그래서 펑프를 쳐요. 펑. 그러면 그 림프액의 파장이 한쪽으로는, 어디냐? 세반고리관으로 가고요. 한쪽으로는 이 달팽이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달팽이관과 세반고리관. 이 달팽이관이 뭐냐? 이게 청각을, 신경을 담당하는 와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갖다가 느껴갖고 전달해서, 청신경을 통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세반고리관은 뭐냐? 이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XYZ 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공간에서 평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를 갖다 느끼게 해주는 조직이에요. 예? 인간이 난 머리를 이렇게 뒤로 옆으로 들고 있어, 거꾸로 서 있어를 느끼는 그러한 그 평형 그 감각 장치가 이 세반고리관인데 귀 속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롤러코스터를 갖다 탈 때 술렁꿀렁하는 이 느낌도 이 세반고리관에서 느끼는 거예요. 소리가 커다 작다, 너 파이톤이야 아니야 이건 느끼는 거는 이 달팽이관에서 느끼는 거고,
이게 실은 붙어 있는 한 기관에서 이렇게 달팽이관과 세방거리관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은 소리가 올 때마다 인간은 뭐냐 평형감각과 함께 청각감각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정신경이라서 평형을 느끼는 신경과 청신경이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아주 놀라운 그 조직이에요. 자, 소리가 온다? 청각적 자극만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전정감각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전정감각의 자극은 뭐냐? 균형감각, 평형감각의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균형, 그 소리에 대한 자극을 갖다 조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감각적인 접근은 청각감각과 함께 전정감각, 즉 평형과 균형을 느끼는 전정감각의 자극이 동시에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팩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폐화동들이 이쪽에 문제를 많이 보이는데, 예? 목소리 톤이 하이 톤이라든지 이상 톤이 있단 말이야. 예? 이러고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소리에 뭐 귀를 막는다든지, 예? 특정한 소리에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이게 뭔가 청각적인 처리에서 과민과 과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어, 애들이 막 움직이고 되는지 방방 뛴다든지 애들이 막 뛰게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 한 8, 90% 되죠. 한 7, 80% 돼요. 예? 전정감각에 자극을 주면 줄수록 애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오히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는 애들이 많아요. 예? 이렇게 전정의 자극을 필요로 하는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폐아동들이. 아, 그래서 이게 와우하고 즉 달팽이관의 청각자극과 세방거리관의 전정자극을 갖다가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게 주는 게 필요한 아동들이 있구나,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그러면은 토마티스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청지각 훈련법의 핵심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게이팅이라는 거하고 필터링을 이해하면 됩니다. 게이팅은 뭐냐면 이게 그 소리가요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저음부 소리가 있으면 그 이 저음부는 증폭시켜 놓고 일상적인 음악에서 이 토마티스 음악을 들으면 고음부는 축소시켜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랜덤하게 저음부를 갖다 소리를 축소시켰다 고음부를 증폭시켰다 이게 랜덤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 이게 모차르트 음악은 맞는데 뭔가 소리가 이상해요. 뭔가 소리가 이상하고 귀에 약간씩 거슬려요. 그래서 이게 랜덤하게 진행되면서요. 그 이 청각이나 자극을 갖다 예상할 수 없게 계속 오니까 긴장을 하게 돼요. 즉 청각과 두뇌가 긴장된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즉 자연계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 패턴을 게이팅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청각과 전정감각은 이전에 없었던 자극 방식들을 갖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고강도 자극이에요. 이건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필터링이라는 기술을 만듭니다. 특정 주파수대 역을 속아여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지개가 있으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라색이 없는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한 무지개니까 금방 봐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매일 보면 별 생각이 없는데 보라색이 없는 무지개가 오늘 뜨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무지개니까 보는 거예요. 내일은 빨간색이 소거된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영역의 색깔을 갖다 소거된 무지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시각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터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연계 음악의 고주파 영역부터 해서 저주파 영역까지 같이 존재하는데 특정 주파수대 영역을 소거시킨 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귀는 이전에 들은 귀나 뇌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패턴의 음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리의 양상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작동하지 않던 방식으로 아까 말했던 귀에서의 증폭장치가 작용을 해야 되고요. 이전에 작동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 세방거리관이 움직여야 되고 이전에 작동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달팽이관의 림프액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청각자극과 전정자극이 이전과 전 존재하지 없었던 방식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의 자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게이팅과 필터링이 이게 참 놀라운 기술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동들이, 발달장애 아동들이 느끼는 청각적인 과민성이나 전정감각의 자극축으로 갖다가 훨씬 더 강력한 자극을 통해서 만족시켜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 게이팅과 큐터링이 결합이 되니까 강력한 청각자극과 강력한 전정자극이 만들어진다. 이게 토마티스나 베라르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장점입니다. 훌륭한 장점이요. 자, 그러면 효과는 뭐냐? 언어 발달에 효과가 준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논문에서 검증됐지만. 자폐가 좋아진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토마티스와 청지각 치료의 직접적인 효과는 이거예요. 청지각 효과와 전정감각의 활성화 효과입니다. 청각 감각 처리 능력을 안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각의 과분 현상이나 과민 현상, 지나치게 큰 소리에 아무 반응을 못하거나 조그만 소리에도 이상 반응을 한다든 이런 반응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 토마티스나 베라르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정적 청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발성의 톤과 레벨. 뭐 청각적 목소리 높게 하는 얘기든지 아예 작게 얘기해갖고 소리에 목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말하는 애들, 이 아이들도 자기의 소리를 청각적으로 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이 청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면 소리 톤이 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청각의 선택과 집중력을 갖다 강화할 수 있겠죠. 호명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대화 중에 대화에 집중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청지각 효과를 만든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게 있으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정감각의 활성화, 안정화. 자, 전정감각의 과동 과민의 재조정을 모두 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애들, 지나치게 안 움직이려 하는 애들, 이게 모두 다 전정감각의 문제거든요. 이걸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애가 산만하게 계속 움직이는 거, 지나치게 기어져 있는 거, 다 이것도 전정감각의 문제예요. 신체 움직임의 조화, 뭔가 몸의 움직임이 어눌한 거죠. 예? 특정 동작을 따라 하려도 얘가 몸치, 심지어 몸치라는 용어가 적합하겠네요. 몸치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 고유수용성 감각과 전정감각이 통합이 돼야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치도 이 토마티스나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체 움직임의 조화를 갖다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간접 효과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건 큰 의미와 근거가 없다. 이런 건 될 수 있는 거죠. 애가 말을 했어? 청각적인 개선이 되어서 아이가 소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언어 치료를 할 때 효율성을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말을 한다? 그것 때문에 애가 자체가 좋나?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걸 통해서 애가 뭐 텐트럼이 없어진다, 감정 정서적으로 좋아진다. 이게 뭐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 택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눈 맞춤, 언어 능력, 읽기 능력 그 자체로도 이것도 의미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소리의 주파수 따라갖고 어떤 주파수대는 감정 조절에 유리하고 어떤 음역대는 사람의 대화를 갖다 판단하는 언어 능력 발달에 유리하고 어떤 주파수대는 집중력 개선에 유리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뒤 나중에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청각 환원론이에요. 되게 뇌내 망상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저는 이 단 일도 동의가 되지 않고 이건 이성적으로 뇌과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동의가 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막 이런 얘기하면 뭐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 도움은 되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토마티스 베라로 또 ILS 포함해서 청지각 방식의 그 접근법들, 자극법들이 도움이 되냐? 우리 자폐아들과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도움 됩니다. 도움 돼요. 도움이 되는 아이들과 상태가 있어요. 그게 있는 아이들한테 형격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자폐를 치료하냐? 절대 아닙니다. 말문을 치냐? 절대 아니에요. 지능을 좋게 하냐? 절대 아니에요. 난독증을 해결하냐?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감정 조절을 하냐? 그것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회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거 뭐 우회적으로 효과 있는 게 뭐가 없겠어요. 그런 의미 없어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두 번째 강의로 연달아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부모님들이 알고 아이를 치료를 해야 그래야지 제대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